안녕하세요. 품어사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여전히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내용을 너희들이 자꾸 독해하는 훈련. 수학 문제가 어려워진 건 별게 아니라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내용을 빨리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집합 X는요. X는 스몰 X 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한번 써볼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 이거의 원소 N에 대하여, 이거의 원소 N이니까 N이라고 하는 놈은요 집합 X의 원소니까 당연히 N은 1보단 커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놈 중에 어떤 한 개야, 그렇죠? 여기서 아무거나 갖고 올 수 있다고. 1부터 10까지 있던 자연수가 다 가능합니다. 이때 집합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가 FN. FN이 이렇게 정의돼. 좀 긴데. 길면 기차지. 그죠? 길어요. FN 한번 써볼게. FN은요. 이거야. FN은 집합 X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일단. 부분 집합이 되면서 부분 집합인데요. 어떤 부분 집합이야? 부분 집합들 중에서 요 N. 요 N. 요 N. 그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그런 모든 집합의 개수예요. 모든 집합의 개수니까 알겠어. 이제 봐요. 한마디로 fn이라고 하는 요 놈은요 n이 결정되면 n이 어디 있지? n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fn은 뭐냐면 x의 부분집합들 중에서요 이 n이라고 하는 거를요 최소의 원소로 갖는 그러한 모든 집합의 개수에다 저 첨언해 줄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니까 이 집합은 이 국어시간도 아닌데 젠장, 그쵸?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죠. 다시 이 집합 무슨 집합이어야 돼? x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찾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자, 모든 집합의 개수인데 어떤 집합의 개수야? X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 집합의 개수라고 알겠냐? 개수인데 어떤 개수야?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그러한 모든 부분집합들이 몇 개냐 이런 이야기죠. 그쵸? 한번 기억부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써볼게. 기억. 자, 기억은요. F8이 4냐고 물었으니까 보통 기억은 여러분들이 저 출제된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다 8 넣고 다시 한번 볼게. 8 넣어봐. 8 넣어주면요. F8은 X의 부분집합 중에서요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그러한 모든 부분집합들의 개수야. 그러니까 자, 부분집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8이 최소의 원소니까 8은요 무조건 들어와 있는 것 한 가지죠. 한 가지, 그쵸? 그리고 8이 최소의 원소니까 1, 2, 3, 4, 5, 6, 7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지. 왜? 8이 최소의 원소니까 얘네들은 들어오면 안 돼. 나가 있어, 나가 있어. 한 가지 다 나가 있어. 8 들어와서 한 가지. 9하고 10은요? 들어오든 말든. 아하, 따라서요? 8이 최소의 원소가 되는 거는 2의 몇 승까지? 제곱까지 해서 4가지 기억 굿굿굿 오라요. 이런 이야기야. 이해 갔니? 다시 한 번. 8이 최소의 원소니까 8이 최소가 최소의 원소인 부분집합들이 몇 개 있냐? 8은 최소의 원소니까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돼. 그죠? 부분집합에. 8이 최소의 원소니까 8보다 작은 슈에리들은 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택 경우가 한 가지 다 나가 있어? 너 들어와서 한 가지. 그러면 들어갈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굽니까? 8보다 큰 놈들. 9하고 10은 여기에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를요 말까를 선택할 수 있다. 2의 제곱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 끝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F8이 될 수 있는 걸 써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F8이 될 수 있는 건요 8이 최소의 원소인데 8 혼자 있을 수 있죠? 집합 8. 8하고요 9 이렇게 있을 수 있죠. 8, 9. 8하고 10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8, 9, 10이요. 예,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는 거다. 8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9 혼자 들어올 수 있죠? 10 혼자 들어올 수 있죠? 90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4가지가 다라고. 9와 10만 선택 경우가 있다. 그렇죠? 1, 2, 3, 4, 5, 6, 7은 1, 2, 3, 4, 5, 6, 7은 다 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8이 최소의 원소가 될 거니까 이해 갔다고 믿고 니은 달려갑니다. 니은 다음 같아요. A가 라지 X의 원소, B가 라지 X의 원소일 때 A가 라지 X의 원소입니다. B가 라지 X의 원소예요. 그리고 A보다 B가 더 크다면
그렇다면 FA보다 FB가 더 크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만 됐으면. 그쵸? 봐요. 이런 거죠. 봐요. 여기서 A를 뭐라 할까? 선생님이 A가 야 잡아볼게. 선생님이 A를 빨간색으로 대충 A를 뭐 이 정도 할까? 4라고 할까? 아무나 잡아도 돼요. B는요 더 크니까 7이라고 할까? 그럼 봐. FA는 뭐 FA는 여기다 넣어주면요. FA는 4가 최소인 두 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1, 2, 3은 나가 있고 4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보다 큰 놈들 5, 6, 7, 8, 90은 들어오든 말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라 여섯 얘는요 2의 6승가제 그렇죠? 만약에 B가 7이라고 한다면요 F7은요 F7은 아까랑 똑같이 7이 최소인 원소니까 얘는 나가 있어 얘는 들어와 있어 8, 90이 들어오든 말든 2의 3승가죠. 아까 얘가 이런 상태라면 2의 6승가지 이러면요 2의 3승가지 당연히 2의 6승이 2의 3승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최소인 원소가 크다고 해서요 부분집합에게서 더 많겠어?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니은 틀렸어. 알겠죠? 됐지. 그냥 한번 해봐도 되고 그냥 한마디로 최소인 원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적은 놈들은 못 들어오고 얘보다 더 큰 놈들만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놈들도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FA 값이 FB보다 더 커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된다. 그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디귿까지 디귿. 자, 디귿은 이제 F1 더하기 F3 F1 더하기 이제 이 규칙이 있으니까 수열적으로 나중에 규칙 좀 발견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수열을 배우면 규칙 발견. 하나씩 한번 해볼게. 이제 뭐 디귿이 이해됐어. 이거 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이제 읽어보자. F1은 뭐예요? 저 X의 분집합 중에서 1이 최소인 원소야. 그런 분집합. 야 1이 최소니까 1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는요 들어오든 말든 그거는 2부터 10 마음이지. 그치? 1이 최소 원소니까 1은 무조건 한 가지 들어와 있고 1보다 큰 2부터 10까지는요 선택해주면 돼요. 2의 9승가지가 있겠습니다. F3은요 3이 최소인 그러한 부분집합들이니까 3을 최소인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3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1, 2는 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3은 최소 원소. 4부터 10까지는요 들어오든 말든 2의 7승가지입니다 얘는 그러면 2의 5승가지가 되겠죠. 얘는 2의 3승가지요. 9가 최소인 건 2의 1승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나?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이렇게 1달러. 계산할까요? 512 얘는요 2의 7승은요 예, 128이죠. 128 얘는요 32 얘는요 8 얘는요 나중에 수열 배우면요 여기가 공비가 얼마? 4인 등비수열.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하여튼 계산한다면 더해주면 512. 아직 수열 안 배웠으니까 128. 640이요. 672. 68. 68이요. 682가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디귿은 68이라고 했으니까 굿굿굿 디귿도 오라요. 그쵸? 따라서 오른 것보다 기억 디귿. 답은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돌아와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되게 길었던 새로운 정의. 출제자가 마련한 새로운 정의. 이 정의를 제대로 독해했냐? FN이 뭔데? N 첨자변수 갖다, 아니, 첨자변수가 아니구만. N이라고 하는 변수 갖다 놓고요. FN이 뭔데? X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요 N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최소의 원소로 갖는 그러한 모든 부분집합들은 몇 개냐? 그 개수가 FN이라는 걸 독해한 다음에 적용시키면 충분히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독해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나간다.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